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새는 어떤 처럼 문의량이 많아요? 와, 확실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완전 저가형 차량들이 문의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평균 1,000만 원 그 이상급들, 2천, 3천만 원짜리들이 영상으로 계약금이 쫙쫙 잘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와, 확실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0만 원 아래쪽, 그리고도 500만 원 언더 쪽에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승용 세단이라든지 뭐 SUV 이제 500만 원 언더로 확실하게 그냥 중고차 가성비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막 금액을 1,000만 원짜리 이상 올리면은 예전 같았으면 반응이 있는 차인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야, 그러니까 저희도 뭐 매일매일 고민입니다. 왜냐면 시장은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에 요즘 경제가 사실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여러분들이 문의랑 주시는 거 해서 저희가 다 이제 고려해서 차량을 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자 일단 중형급 세단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말리부 버전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LTZ 가솔린 모델인데 500 언더로요. 연식 키로수를 가져갈 수 있는 오늘 대표적인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리부 LTZ로 자 500 언더 400만 원대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쉐보레에서 완전 대표적인 세단 말리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리부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요 사실 이제 500 언더로 여러분들께서 승용차를 좀 보실 때 선택지가 뭐 YF 혹은 K5 버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400만 원대 가져간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현대기아를 제외하고 이제 삼성 쉐보레들이 있는데 삼성에서는 SM5 버전이 있고 쉐보레에서는 말리부 모델이 있죠. 그래서 말리부 모델은 모델도 거의 한 번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올드한 느낌이 좀 안 나고요. 게다가 차도 중형급 세단인데 약간 준대형 느낌이 나면서 튼튼하고 아주 외관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400만 원대로 가져가시기에 오늘 정말 괜찮은 버전의 차량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프로필 보여드리면 2011년 12월에 등록한 12년식 버전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7천 키로 유증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일에는 이쪽에 휀다 하나만 우측 단순 교환대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말리부 2.0 가솔린이고요. LTZ 버전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450만 원에 자 말리부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말리부 차량입니다. 그래서 말리부 중에서 LTZ 버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LT 등급이 많은데 LTZ로 가게 되면요, 요때 당시 거의 최상위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오늘 준비한 컬러 자체도 버건디, 약간의 와인빛 도는 색상인데 생각보다 컬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형급 세단 지금 중고차로 약 500 언더로 여러분들께서 선택지를 보셨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말리부가 꽤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전으로 버전도 하나밖에 바뀌지가 않았고요. YF K5 좋긴 하지만 워낙 많이 좀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올드한 느낌을 좀 벗어날 수가 있는 이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연식 12년식의 10만 키로 초반대 LTZ라는 거 사고도 우측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말리부는 이제 중형급 세단인데 확실히 차가 좀 단단하고 좀 파워풀한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전면부에 이제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은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 아래쪽에 안개등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컬러가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블랙 이런 것도 더 좋긴 하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버건디 컬러를 가져가시는 것도 좀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 색상 자체가 좀 유니크하고 예. 그리고 일반 뭐 레드, 블루 뭐 이런 색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와인색 빛 도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말리부에서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등급 자체가 LTZ 등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휠도 이렇게 아주 스타일리시한 휠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잔여량 약 한 30-40% 정도 남아 있고요. 위쪽으로는 차량의 썬루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제 이렇게 램프도 하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실내는 이제 블랙 인테리어고요. 일단 뭐 전자 파킹, 뭐 버튼,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다 올라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옵션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도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뒤쪽으로 보셔도 뒤쪽에 또 이제 열선 시트 기능. 뒤쪽에 이렇게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코일 매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타이어도 이렇게 잔여량 보여주시면 잔여량도 약 40-50% 정도 남아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외관 말리부에서 휠 이렇게 LTZ 버전으로 이제 올라가져 있고 외관 컬러도 일반 색상 아닌 화이트 앤 블랙 아닙니다. 그래서 색상도 버건디 와인으로 정말 매력적인 컬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좀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쉐보레 이렇게 말리부 레터링도 올라가져 있고요.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내 공간 트렁크 사이즈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 같이 이제 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에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영상으로 확실히 이제 중고차다운 중고차,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인데 가성비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올려야 팔려야 좋지. 왜냐면 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좋은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와, 확실히 유튜브를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성비를 정말 많이 찾으시는구나 좀 느낍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저희가 썸타다가 되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얘는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에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좀 자신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주행거리 뭐 13만 킬로대 현재 유지 중인 차량이고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뭐 공조기 내비 이런 식으로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선 이탈 시스템까지도 올라가네요. 그래서 보호쪽에는 이제 이게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전동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트 보여주시면 기본 오토 라이트고요. 또 핸들 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블루투스 기능 이렇게 크루즈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핸들도 커버 예쁜 거 하나 딱 씌워 놓으셨네요. 자, 상단에 이렇게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트 가죽 시트 상태 1열 2열 모두 다 깔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블랙박스 기능 위쪽에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도 올라가져 있고요. 볼륨 이렇게 메뉴 버튼 그리고 이제 CD 플레이어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방 센서 이제 이렇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VDC 기능 버튼 시동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전자 파킹도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 말리부의 버전 일단 LTZ에 450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 오늘 그런 모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으실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500 언더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하면서 말리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말리부와 함께 했고요. 그래도 500 언더로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 주시고요. 그 밖에 매물 지금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검색해 주시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